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다 믿고 왔다는 고려 조선 시대의 왕실 사찰이었던 해암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해암사는 경기도 양주시 해암동에 있는 천보산 기슭에 있습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에 속하고 고려 말 인도 고성이었던 지공이 인도의 나란타 사원을 본따서 중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해암사지는 1525년에 폐사가 되었고 그 이후 300년 뒤에 해암사가 원래 해암사지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다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나가면서 보이는 오른쪽 표현이 바로 해암사지입니다. 여기는 해암사의 일주문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부터 사찰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절골이라고 되어 있었나 봅니다. 저 안쪽으로는 해암사 숲길이고요. 여기 천보산 등산로 있고 이쪽으로 해서 해암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 앞에 보입니다. 사찰이 바로 이곳이 이제 해암사입니다. 해암사는 원래 해암사지 있는 그곳에 사찰이 있었는데 그것이 1525년경에 폐사가 됐습니다. 한 3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순조 때 다시 이곳에 사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찰의 이름은 똑같아요. 해암사. 와, 이 나무 굉장히 오래돼 보이네요. 처음 나오는 저 건물은 시설 건물 같고요. 양주 해암사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는 아래에서 다 했습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저 뒤쪽이 천보산이고요. 곳에서 이제 템플 스테이도 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공양간이네. 보시면 곳곳에 거대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는 공덕비도 있네요. 공덕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공양간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돌로 저렇게 쌓아놨어요. 여기 경사지다 보니까 이 돌로 밑에 주춧대를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공양간에 여기 이제 공양비도 있고요. 여기 이제 거대한 나무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종무소입니다. 바로 앞에 여기가 종무소고 뭐 사리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무소 안에 보이네요. 사람들이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건물이 경사지다 보니까 전부 축대를 이렇게 밑에 쌓아놓고 건물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범정루입니다. 범정루. 범정루도 와, 이렇게 큰 건물 밑에다가 범정루를 올려놨어요. 여기는 북과 종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천보산 해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5 교구라고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거대한 북도 같이 있습니다. 아, 북이 엄청 커요. 보시는 것처럼 북과 종이 한꺼번에 다 보입니다. 조사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해암사 목조 열애 자상 및 복장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무로 된 자상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사전이고요. 들어가는 문은 이쪽이네요. 이게 바로 조사전입니다. 조사전의 불상은 목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로 조각되어 있고요. 조사전의 왼쪽에 보면은 이쪽에 바로 여기는 무학선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나홍선사입니다. 나홍선사는 무학선사의 스승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불상이 있고요. 목조일에 자상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지공선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어득통선사입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해암사에서 옛날 여기서 수련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조사전이었습니다. 이곳이 간음전입니다.
간음전을 들어가는 문은 이쪽이고요. 여기 간음전이라고 돼 있고 저 뒤쪽에는 삼성각도 보입니다. 여기가 대웅전인데요. 계속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대웅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삼성각입니다. 삼성각 내부의 모습입니다. 대웅전인데 대웅전 바로 앞에 여기에 강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웅전 안이 보이게 해놨습니다. 여기 강당이 있고 여기가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이라고 돼 있네. 지금부터는 천보산 정상 등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108바위 쉼터가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사찰을 쭉 둘러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가장자리로 쭉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찰 가장자리에는 전부 건물이 들어섰던 형태의 모습들이 쭉 남아 있어요. 네, 여기 탑이 하나 있고요. 아, 탑 뒤에는 굉장히 오래된 또 거북탑이 하나 더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거는 밑에 받침이겠죠. 위에 자른 듯해요. 저 뒤쪽이 천보산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는데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곳은 양주 해암사지 선각 왕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리말의 성격 선각 왕사 나웅을 추모하기 위해서 1377년 우왕 3년에 건립된 비다 되어 있습니다. 천보산의 모습입니다. 사찰 우측편으로 데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부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 엄청 크네. 이렇게 큰 부도도 처음 보네. 여기는 부도인지 무덤인지 잘 모르겠어요. 와, 엄청나게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무학대사 비입니다. 태조의 왕사였던 무학대사의 비라고 합니다. 아, 엄청나게 큽니다. 아, 무학대사 비 바로 옆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글쎄 칼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대사비에는 여기 글자들이 쫙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어요. 지금 알 수도 있어요. 보면은 여기 뭐 조선국 돼 있네요. 아, 양주 해암사지 무학대사 탑이네요. 이게 성탑이고 쌍탑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큰 성탑이에요. 성탑 처음 봅니다. 정말 정교하게 되어 있고 크게 되어 있고 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부 돌로 받침을 해놔놓고 그 위에 다시 성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무학대사와 관련되어 있고 이거 쌍 아래에 쌍사자가 받치고 있고 석등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탑은 무학대사 성탑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 보세요. 이 축대가 이렇게 세 칸이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다시 지금 올린 겁니다. 이게 돌로. 여긴 지공선사 부도입니다. 저 뒤쪽에는 부도가 있어요. 앞에 있는 거는 지공선사의 부도비고 뒤쪽에는 부도와 석등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대를 쌓아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거대하고 엄청납니다. 부도와 석등과
부도비가 있습니다. 부도비도 엄청 큽니다. 무학대사뿐만 아니라 지공 선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거북 위에 또 그 뭐 있어요. 지붕 같은 게. 저 뒤에 부도, 석당. 무학대사와 지공 선사의 부도를 보고 돌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면은 또 부도 하나가 나와요. 여기가 바로 나홍선사의 부도입니다. 최고 위에 있네요. 나홍선사 부도는 석동, 고려 후기의 성녀인 나홍의 성탁과 석동으로, 나홍선사는 고려 공민왕 때의 왕사로, 이곳이 나홍선사의 부도 석동입니다. 석동이 바로 앞에 있고 부도가 뒤에 있습니다. 오늘은 양주에 있는 해암사를 찾았습니다. 원래 해암사지가 별도로 있었으나 폐사되었다가 1828년에 해암사로 다시 창건한 사찰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